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가성비 완고 드론을 찾아서 제2탄 두 번째 편이고요. 오늘 거좀 셉니다. 이 드론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가격이 아주아주 아주 착하다인데요. 무려 16,605원부터 28,754원 사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입한 패키지는 1080p 풀 HD 흰색 가방 요 패키지였어요. 배터리 하나짜리. 그래서 16,605원에 구입을 했네요. 근데 제가 샀을 때는 19,390원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 사면 더 쌉니다. 3,000원 정도 더 싸네요. 먼저 대략적인 패키지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명은 E88 드론이고 1800mAh 1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조종기는 AA 배터리 3개 준비하시면 되고요. 비행시간 15분, 충전시간 100분, 조종거리는 100m라고 합니다. 카메라는 FHD와 4K가 있긴 한데 이게 완구 드론급에서는 큰 차이 없이 어차피 HD 화질로 찍힐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드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자, E88 드론의 가방입니다. 이 드론은 박스가 없이 이렇게 전용 가방에 담겨서 오고요. 가방을 열어보면 설명서, 앱 설명서, 이렇게 설명서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가드와 여분의 프로펠러, 그리고 드라이버, 충전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종기와 드론이겠죠? 먼저 조종기를 살펴보면, 뭐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마치 매빅 조종기처럼 열릴 것 같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속도 조절 버튼, 헤드리스 버튼, 캘리브레이션 버튼, 360도 버튼이 있고, 얘는 이제 미세 트리밍 버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다음에 왼쪽 트리밍,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 트리밍, 그리고 앞, 뒤 트리밍이 있고요. 얘는 이륙과 착륙입니다. 얘는 전원 버튼이에요. 조종기는 상당히 단순하네요. 자, 그럼 드론을 살펴볼게요. 드론은 아주 아주 작고 귀여운 사이즈예요. 마치 DJI 미니 1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래서 미니 3랑 놓고 보면 미니 3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죠. 폴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폴딩을 펴는 방법은 이렇게 앞다리 펴시고 뒷다리 펴시고 다 옆으로 펴주면 되네요. 펴고 펴고. 아,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은 이렇게 뒤에 있고 전방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LED가 두개 있네요. 그릴이 약간 K8 그 기아의 K8 그릴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카메라는 이렇게 하방, 상방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인 버전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여기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테나가 살짝 삐져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뒤에 있는데요. 약간 힘줘서 당겨주시면 배터리가 쑥 빠집니다. 5핀 케이블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안으로 쏙 넣고, 딸깍 하면 배터리 체결이 됩니다. 자, 전원 버튼 넣을 때는 꾹 눌러서 켜시면 되고요. LED가 전방에 하얀색 LED 두 개, 등에 파랑 LED, 배면에. 그러니까 요게 한 개인데 동시에 보이네요. 그리고 바닥면에는 빨강색 LED가 안쪽에 있어요. 요건 아마 수신기 LED인 것 같고요. 이 드론은 KY 드론이랑 좀 다르게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빅처럼 이걸 열고 끼울 수 있는 케이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 없이 조종을 하거나 아니면 어플을 깔아서 휴대폰을 가지고 따로 조종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어플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어플은 RCFPV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고 와이파이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4K 어쩌고 뜰 거예요. 그걸 와이파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지금 드론에 FPV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뭐 HD 화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1080p, 4K 다써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HD 화질이고 이 화질이 감이 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갤럭시 S나 뭐 스마트폰 초기 버전 카메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FPV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얘는 딜레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잘 없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되네요.
앞서 보여드렸던 KY20이 들어오는 이렇게 FPV 화면에 딜레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딜레이 없이 잘 되고 있고요. 사실은 사진을 하나 찍어볼게요. 사진을. 네, 찍었고요. 동영상도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동영상도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실제 드론을 날리면서도 동영상 녹화를 좀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완구 드론을 가지고 촬영용 드론으로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바로 짐벌이에요. 그러니까 짐벌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영상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흔들리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겠죠. 뭐 사진 후 화질이 정말 잘 나오는 드론이라면 완구 드론이라도 사진용 정도로는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뭐그 다음에 어플 내에서 이렇게 드론의 속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조종 모드 보시면 이렇게 앱으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완구 드론 앱 같은 경우가 완성도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여기 보시면 뭐 동작 인식이 있는데 이 기능이 되나요? 되네요. 이 기능이 됩니다. 동작을 인식해서 사진을 찍어주네요. 네, 그리고 뭐 웨이포인트 비행도 있고 360도 뺑글뺑글 도는 것도 있고 헤드리스 모드도 있고 캘리브레이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은 있는데요. VR 고글도 있네요. 뭐 이런 기능들을 한 번쯤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비행이에요. 비행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 드론은 사실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비행성이 떨어지고 조종이 별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행성이 좋은지가 제 판단 기준의 첫 번째고, 뭐두 번째는 화질 결과물 정도? 네, 그런 것들이 판단의 척도가 될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뒤로 흐른다 싶으면은, 여기 앞에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제 안 흐르죠? 고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간 흐를 수 있어요, 실내에서는. 그 다음에, 속도를 더 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빠릿빠릿한데요. 오우! 아, 제가 너무 세게 날렸네요. 이게 또 완구 드론 날리는 맛이죠. 이렇게 좀막 날리는 거. 또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띄워놓고 사진 살짝. 동영상도 찍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이 찍히고 있어요. 비행성이 일단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착륙을 할 때는 그냥 착륙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스로틀을 밑으로 쭉 내리고 있으면 바닥을 인식하고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아, 좋은데요? 자. 비행 영상 잘 보셨나요? 총평을 하자면 만 원대 드론인데 상당히 비행성 빠릿빠릿 괜찮았고요. FPV 화면은 끊김이 없었고 뭐 화질이야. 사실 10만 원 이하의 드론들은 다 화질이 요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굳이 5만 원, 10만 원 투자할 필요 없이 요 정도 드론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완구 드론이니만큼 야외 비행은 절대 하시지 말고요. 요 정도면은 그냥 아이들 펀용, 그리고 촬영용 입문하기 전에 가볍게 비행 연습할 수 있는 드론으로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랭킹을 매기자면은 제가 먼저 리뷰했던 KY202보다는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랭킹은 1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88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가성비 완구 드론을 찾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